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면 황룡의 예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나요? 수호신이 여기 계신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응답은 들리지 않네요. 지난해 잔상이 사방에서 일어났고 황룡과 금주의 정세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천만하다. 한 시골 여인이 잔상의 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황무지에 숨었다. 그 뒤를 쫓던 잔상이 벽을 넘어 들어오자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지키려 했고 죽어서라도 아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다. 혼자 남은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웠고 모친을 잃고 울음을 터뜨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를 잃고 숨을 거뒀다. 이 아기가 아직 살 운명이었는지 그 울음소리는 백리까지 울려 퍼지며 수호신에게 전달되었고 수호신은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면서 신의 힘으로 적을 물리쳤으나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저녁, 승소산에 용의 울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더니 산 꼭대기에 검은 구름이 솟아오르고 천둥과 번개가 칠 무렵 수호신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잠시 후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유성이 별의 무리를 뚫고 지나갔다. 수호신은 승소산의 역행의 힘을 빌려 7일 밤낮을 몰두했고 그렇게 죽은 아기는 살아났다. 유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기는 수호신의 공명자, 장차 금주의 영윤이 될.
전 진작 죽어야 했지만 수호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서야 직접 금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 인과관계에는 제 역할도 있어야 해요. 금주는 절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이에요. 금주가 위험해지면 전 최선을 다해 소중한 것을 지킬 거예요. 설령 제 목숨이 위험해져도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나 보군요. 이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나요?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수호신의 예언에 들어가서 그 전투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악수를 두실 건가요? 제 힘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다 생각하나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을 얻었죠? 그대는 제 공룡자지만 제 힘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이 전투를 시작하면 그때는 물러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영혼이 사라져도 좋아요. 하지만 단순한 죽음을 바라진 않아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잠깐이라도 시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계승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호신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뿐이죠. 저는 수호신이 금주에 주는 마지막 한 수예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 신명을 받을 각오가 된 건가요?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몸이 부서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좋습니다. 금이 금주의 영인이여, 함께 승수산 정상으로 가서 그대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지요. 바둑돌 하나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세요. 어자, 이번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군요. 미래의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든 그대는 이 전투의 증인이 될 겁니다. 덕으로 다스려라. 희, 마음에 새겼나요? 새겼습니다. 정치를 하든 상업이나 학문을 하든 덕이 근본이고 백성을 위해야 한다. 앞으로 희의 이름은 금희입니다. 금주 영웅이 되었으니 금주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어둡지만 밝아요. 이곳처럼 모든 것이 어둡지만 빛나는 촛불이 있으니까. 촛불을 켜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밝게 보이는 거겠죠.
부디 도움이 전통 요리를 먹고 싶을 땐 저희 가게에 오세요. 이 물자들을 다시 한번 검수하세요. 모두 중심으로 보낼 것입니다. 어자, 그대는 시간 제어 능력을 흠이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든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영아, 너한테도 이 생선 한 마리 좀 색 있는 요리가 궁금할 정도로군요. 그럼 딱 맞는 요리가 있죠. 고생하며 싸운 장병들 덕분이에요. 그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금수의 미래는 밝아야 해요. 여자의 선택은 이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금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예언에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를 그대와 금주의 백성들에게 돌려드리지요.